팔로우 투를 올라갈 때 오른쪽 어깨가 뜨면은요 왼쪽 팔이 아래 잡히고 오른쪽 팔이 위로 잡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스윙하고 어느 게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으세요? 많이 보던 스윙이요? TV에서 많이 보던 거. 아, TV에서 많이 보던 건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던 거 말고. 아, 저는 골프장에서 많이 보던 스윙은 첫 번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TV에서 많이 보던 스윙 같으시죠? 이게 팔로우 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클럽 헤드가 볼을 이렇게 치고 쭉 내려가야 돼요. 제일 좋은 연습은 앞으로만 좀 많이 안 나가시는 한도 내에서 오른쪽 어깨를 쭉 내려주는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내려주면 볼이 찰싹 맞아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제 좀 잘못되면 튀어나가거나 또 너무 이렇게 엎어지거나 이런 느낌도 자칫하면 있을 것 같거든요. 또 그렇죠. 그것도 조심하면서 연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오른쪽 어깨를 내려주려고 그러면 앞으로 조금 나가시는 경향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나가시는 한도 내에서 처음에 다소 조금 나가게 되더라도 감을 잡기 위해서 조금 해보는 건 괜찮을 것 연습할 같아요. 때는 해봐도 괜찮은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른쪽 어깨를 쭉 내려주는 연습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 쭉 내려주면 볼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요. 들어가나 이거? 저기는 구멍이 없죠. 아, 폴이 있으면 또 들어갈 뻔했는데. 이렇게 내려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볼 이렇게 쭉 누르고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아니라면 이렇게 벌쩍벌쩍 들려요. 자, 지금 되게 계시면서 앉아 계시지 말고 서보세요. 서가지고 오른쪽 어깨를 했어요. 다운스윙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좀쭉 내려보세요. 이렇게 약간 쭉 내려주는 느낌. 쭉 그런다고 해서 쭉잘안 내려가요. 그렇게 내려주면 피니시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낮아요. 높지 않고. 네.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 오른쪽이 떠요.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뜨냐 하면 미리 내렸기 때문에 계속 내릴 수 없잖아요. 다운스윙에서 어깨를 이만큼 내렸어. 시작할 때. 근데 이거를 더 이상 못 내리잖아요. 계속 내리면 이렇게 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스윙이 되려면 들어야 돼요. 초기에 내리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내린다는 느낌을 가지 저쪽으로. 오른쪽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저쪽 방향으로 내리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게.